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심하게 나니까 이제 쫓아가서 보니까 여기, 여기다, 여긴가 보다, 여기. 어머! 예, 걔네, 걔, 거기 맞아요. 한 마리가 오던 날 이렇게 안 좋았던가 봐요. 걔는 한 마리는 죽고 이제 세 마리만 지금. 죽이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 비닐봉지에 안에다 넣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울죠. 꺼내니까 애들이 이제 소리를 딱 멈추더라고요. 어미는 아니고요. 얘는 저희 집에 들어온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얘 원래 새끼들이 몸이 안 좋아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었었거든요.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밥 먹을 때 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새끼 나는 건 안 봤어. 물론 힘들어요. 귀찮으니까 누가 그랬지만 그걸 그냥 나눠만 그거 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좀 보약하네. 새끼 세 마리. 그 박정우 고양이가 새끼 낳은 거 없어졌대요. 아 진짜요? 그래갖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애기들 어떻게 살았어요? 됐어요? 네? 애기들 살아있어. 아 어, 살아있어요. 어. 혹시 색깔 다...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엄마. 근데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낳은 새끼 중에도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청소부 하는 아시들이 아침마다 이제 나올 적에 배당을 받아, 백당을 필요하다 배당을 받아가지고 요걸 갖고 가가지고 일반에서는 파는 게 아니래 이거. 재활용을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우는 소리 못 들었어요? 네, 우는 소리 못 들었어요. 지나가시다 또? 알죠, 대부분 소리가 나는데 사람 짐승인데 그것도 음식물하고 사람 짐승하고 틀리잖아, 많지.
태어나고 거의 내버리네. 이 칼라래요? 어, 이거 빨간색. 어떻게 세워져 있다. 아, 손도 뭐 넣으려고 그러네. 혹시 근데 어르신 거 그거 혹시 아세요? 몰라. 몰라요? 지금 모르세요. 없었어요. 저희가 다 뭐야 영상을 확보한 게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만 놀려면 버리지 그걸 뭐하나 모르고. 타이랜드 생명이 그렇게 그 본토 안에 그걸 이어가 묶어 그러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상? 반대로 나하고 바다가 생활하면 아들들도 다 부인하고 대문 보면 대문 때리시고 싶어요. 솔직히 뭐 죄책감이 이런 부분은 안 생깁니까? 그러면 이어서 뭐 지금은 뭐 죽었던 것도 못 하겠네.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리 길가는 동물 아무리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세계에서 지구상에. 그 모든 그런 부분을 다 제한해놓은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접수된 고발장을 근거로 유기한 행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제가 케어해야죠. 건강해지고요. 많이 커서 씩씩한 고양이들이 되면 좋겠어요.